여름과 함께 늪에 수초가 가득해졌습니다. 8, 9월이 되면 노랑 어리어는 오이꽃처럼 노란 꽃을 내밀어 호수를 순식간에 화원으로 만듭니다. 봄에 태어났던 쇠물딱 새끼도 어느새 어미만큼 자랐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물고기들을 긴장시키는 물총새. 잠자리에게도 사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짝짓기와 동시에 녀석들은 논이나 강과 같이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잠자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물속에는 기회를 엿보는 포식자들이 우글거립니다. 물속 최강의 포식자 끄리가 노리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 수면에 접근하는 잠자리입니다. 종족을 이으려는 자와 그것을 노리는 자의 팽팽한 긴장감. 실패입니다. 사실 끄리의 사냥 성공률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물속에 있는 포식자의 동태를 시시각각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사력을 다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포식자의 본능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서로 욕심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그것이 사냥의 성공 비결입니다. 물론 잠자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과
순간적인 보약도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입니다. 자연은 수많은 생명들의 삶과 죽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어미의 수고와 당부, 새끼들의 뒤따름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돌이켜보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 없는 자연의 생명들. 어느새 곳곳에 가득하던 수많은 여름철새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건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 철새의 빈자리를 겨울 철새가 차지할 시간입니다.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는 것. 이 장거리 여행자들은 여름 철새들이 그랬듯 이곳에 이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